조건이야. 멤버 디스인가요? 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잘 들었어요. 걸그룹 메이크업 빅매치 마지막 예선전 티아라 대 스텔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걸그룹 메이크업 빅매치 두 팀의 대결 미션은 바로 비비드 메이크업입니다. 비비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대결 자체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스텔라 분들 두 번째 출전이시라고요. 잘 하세요. 티아라 선배님들, 저희는 젊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스텔라 화이팅! We do it all over again. 제가 이제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스타뷰티쇼에 또 뷰티스트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 저희 모델을 구하고 싶어요. 우와. 그분. 안녕하세요. 출장하는 티아라 막 하트. 하트색이 있어. 어떻게? 여기 지금. 읽었어. 아, 예뻐. 이렇게 다. 되게 예뻐. 예쁘시다. 아, 근데 요즘에 더 진짜 너무 예쁘. 어머, 이분. 어떻게 골라야 돼? 매력적.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메이크업 빅매치 세 번째 대결을 펼칠 두 팀, 티아라 스텔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네. 한 번에 패배한 충격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던데. 울리고 덤빌 거거든요. 네? 티아라 분들 빠질 수 없는데 준비됐나요, 마음? 네? 아, 저희도 근데 메이크업 하면 저희 정도 빠질 수 없는 그룹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여러 앨범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때마다 또 컨셉이 톡톡 켰는데 오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비너스 뷰티잖아요. 걸그룹이 비너스랑 사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비비드하게 너를 변신시키는 스페셜한 메이크업. 바로 비비드 메이크업이거든요. 뭔가 있네요, 의미 같다. 네. 과연 두 팀이 어떤 비비드 메이크업을 보여줄지, 그럼 티아라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티아라가 메이크업을 시작할 텐데요. 이분 우리 뷰티스트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설마 티아라의 새 멤버로 영입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언니를 선정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티아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약간 이국적인 매력을 가진 분을 좀 찾고 싶었고. 티아라에 이국적인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약간 베트남 쪽에서 조금 젊은 얼굴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저희 멤버들은 사실 쓰고 싶었는데 그런 매력도 없거니와. 멤버 디스인가요? 언니들 얼굴을 마구마구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 옳았구나. 이쁘신 뷰티스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거의 오디션처럼 제가. 아, 정말요? 진짜요? 네, 카톡방으로. 아니, 사실 은정 씨가 메이크업을 잘한다고 듣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네. 아니, 저희 은정이가 원래 눈썹조차도 혼자 못 그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되게 과감하게 터치도 많이 하고. 내가 보기엔요, 은정 씨가 연습하러 나왔네요. 오늘 연습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은정 씨. 저는 저한테도 사실 도전이에요. 그러네, 언니들한테도 확신을 얻으려고 나왔네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그럼 티아라 어떤 비비드 메이크업을 보여줄 건가요? 네, 저희 티아라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비비드 메이크업 이름은 SF 메이크업입니다. 네. SF의 약자가 있어요. 네. 운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S Sky. 오. F Flower. 오. So Sky and Flower
이래서 그냥 푸른 하늘 아래서 만개한 꽃들이 있는 듯한 그냥 굉장히 네, 비키니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시적인데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메이크업이 탄생할지 티아라의 SF 메이크업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 비비드 메이크업의 저희 포인트 색깔은 블루고요. 네. 스카이의? 네, 네, 스카이 색을 표현한 블루고요. 네, 은정 씨가 본인 눈썹도 못 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터칭하는 거나 이렇게 잡는 거는 굉장히 같아요. 정말 거침없거든요. 네. 제가 너무 거침이 없어서 문제인데. 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간 라인이네요. 네,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그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그대로 그냥 따라서 올라서 그렸고요. 언더에는 이 하얀색 펄이 담긴 펜슬을 이용해서요. 애교 효과를 줄게요.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요. 눈동자 전에 딱 발라주시고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위에 하얀색 꽃이 탁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예쁘다. 네, 그리고 입술을 이제 표현할 건데요. 네. 꽃을 표현해야 돼서 일단은 가장 연하고 많이들 쓰시는 약간 피치빛 네. 입술을 준비했습니다. 해보세요. 티아라 분들은 인생 최악의 비비디 메이크업 한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아 진짜로요? 저희 무대에 속눈썹도 안 붙이고 라인도 안 그리고 눈썹만 그리고 올라갔던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왜요? 아 진짜로요? 연습님 할 때 속눈썹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속눈썹을 안 붙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속눈썹을 다 빼셨어요. 손으로 직접. 그렇습니다. 일단 좀 매트한 걸로 색깔을 죽여봤는데요. 그 위에 약간 글로시한 립글로즈를 한 번 더 바를게요. 그래서 눈에 포인트를 줄 때 립 내추럴한 게 더 예쁘거든요. 지금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표현하니까 네. 또 아이 메이크업을 훨씬 사는 것 같아요. 네. 산홍빛? 산홍빛 같이 약간. 저희 티아라 은정이 SF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잘 표현됐는지 제가 또 반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떨려 이 시간. 네. 내추럴한 메이크업이고요. 네, 푸른 하늘과 꽃을 표현한 은정 씨의 메이크업이에요. 진짜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근데. 라인이 이렇게 하늘 위에 탁 떠 있는 것처럼 네. 정말 초롱초롱하게 나오네요. 스카이 블루의 시원한 눈매와 따스한 코랄빛 입술. 네, 스타일러 여러분, 티아라의 메이크업 본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블루 컬러도 굉장히 예쁜데 아무래도 많은 여성들이 어울리기에는 좀 오렌지 컬러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티아라의 SF 메이크업 잘 봤습니다. 티아라의 SF 메이크업. 블루 펜슬로 눈꼬리를 올려 그리고 화이트 펄 섀도로 애교살을 강조한다. 피치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오렌지 립글로즈로 입술 중앙을 살짝 코팅해주며 경쾌한 비비드 컬러의 스카이 플라워 메이크업 완성. 바쁜 아침 시간에 감기 좌우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정말 아쉽게 섀도우는 진짜 잘 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약간 노을처럼? 노을처럼. 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땀이 네. 엄청. 색깔 예쁘다. 은정아. 은정 씨 지금 또 어떠세요, 메이크업 진짜? 욕하셨는데. 네, 은정 씨 어떠세요? 입술. 아직 저 완성된 거 못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입술 안쪽에다가 레드네요. 네. 정말 일출처럼 저 오렌지 레드를. 네. 아, 진짜 다르네. 티아라 여러분, 스텔라 메이크업 본 소감이 어때요? 근데 아무래도 비비드한 메이크업이고 여름에 어울릴만한 메이크업이라면 블루가 대세 아니겠어요? 오렌지 컬러는 봄에 어울리는 색상이지 여름하면 아무래도 저는 블루가 가장 적합한 색이 아닐까. 더 시원한 느낌으로 네. 걸그룹 끼리 전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메이크업 최강자를 가리는 걸그룹 메이크업 빅매치 판정 방법. 스타 뷰티쇼 뷰티스트들의 현장 투표와 단체 SNS 투표의 합산으로 승자가 결정된다. 과연 뷰티스트들의 선택은? 오늘 비비드 메이크업이라는 미션으로 빅매치를 펼쳐봤는데요. 두 분 대결을 끝낸 소감이 어떤가요?
어땠어요? 멤버들이 보기엔 은정 씨의 메이크업 어땠나요? 은정이가 되게 신중하게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되게 멋있게 보였거든요. 진짜 좀 놀랐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좀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은정이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 맞아요. 진짜네요. 성공이네요. 진짜? 이거 최고의 칭찬이지. 네. 네, 저도 은정이가 한 거 보고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음엔 정말 모델 직접 하시는 걸로 그러면은. 네. 결승전 가면. 네, 우승한다면. 오~ 대박. 공약이에요. 네네. 네, 우리 승부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승자는 뷰티스트의 현장 투표와 SNS 투표의 합산으로 결정되고요. 오늘의 승리팀은 바로 결승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소리 들었죠? 흔드는 거 지금 벌써 투표 시작. 되게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지금요, 네. 투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뷰티스트의 마음을 돌릴 시간이거든요. 어필 타임을 가져보죠, 한번. 티아라부터 우리. 네. 저희는 은정이가 대표로 굉장히 지금 등떨리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은정 씨가 얘기하는데 아니 둘이 뭐 하냐고 했는데 은정 씨를 밀었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은정 씨 보여줄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요? 네. 뭐죠 뭐죠? 아니 그거 아니고 저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오 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몸이라도 써야죠 어떻게. 우와. 저희 티아라 이쁘게 봐주시고 뽑아주세요. 아자! 오! 와! 와! 오! 대박! 대박! 걸그룹 최초인데요? 무술로 지금 어필하는 거. 와. 아니, 영화 제일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술로? 은정씨? 진짜 멋있다. 우리 은정씨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네. 이거 메이크업보다 이런 배틀 경쟁이에요 지금. 진짜. 어필 경쟁.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몸을 잘 써요? 그러니까요. 휙 돌아가네요 진짜. 네 지금 제 손에 SNS 투표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현장 투표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뷰티스트 여러분 판넬을 들어주세요. 짜잔. 오. 티아라의 SF 메이크업 대 스텔라의 굿모닝 메이크업. 각각 블루와 오렌지로 상반된 느낌의 비비드 메이크업을 선보인 두 팀. 과연 뷰티스트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선택했을까? 지금 현장 투표에서는요, 티아라 분들이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우승한 게 아니에요, 티아라 분들. SNS가 남았거든요. 네. 네, 빅매치 1탄에서는 현장 투표와 SNS 투표 결과가 늘 똑같았는데, 네. 2탄에 와서는 계속해서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걸그룹 메이크업 빅매치를 하면서 시연 모델이 그룹 멤버가 아닌 적은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티아라. 지금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뷰티스트 분들이니까 또 그렇구나. 이게 들어줄지, 네. 그러니까 안 들어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 지금 티아라 분들 난리 났어, 지금. 오늘의 우승팀은 바로. 네. 어떻게 너무 무서워. 또 표정 맞서라 지금. 어떡해.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번. 진짜? 정말 놀라워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 우리는 들었다 놨다 해 네. 지금. 이 점수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오늘의 우승팀은 바로 그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바로 걸그룹 메이크업에 한몫했던 팀으로서 네, 우승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바로 어떡해. 난 모르겠다. 뭐예요? 여기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해요, 티아라 분도.
마지막으로 승리의 세레모니 한번 다 같이 보여주세요. 네네. 다 같이 기면은 어때요? 스텔라 부정승으로 결승 진출.